소개팅이나 데이트 같은 정말 내가 예뻐 보여야 하는 약간 긴급으로 예뻐질 수 있는 피지 관리는 진짜 주기적으로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요철 피지가 되게 심했거든요? 쾌감이 미쳤어요. 이런 나비존 같은데도 잘 발라요. 각질이 제일 잘 불어나는 거는 딱 요 립밤이더라고요. 선이 진짜 쫙 정리가 되고 리프팅이 쫙 돼 있어요. 정말 감쪽같이 티 안 나는 트러블 패치를 알려드릴게요. 살살 이 위에다가 메이크업을 해줘도 이런 느낌? 예뻐진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윤입니다. 오늘 제가 어떤 영상을 찍을 거냐면 이미 썸네일이랑 제목을 보고 들어오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오늘은 제가 소개팅이나 데이트 같은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일정이, 특히나 내가 평소보다 더 신경 쓰고 더 예뻐 보여야 되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날에 바로 전날부터 당일날 아침까지 어떤 식으로 빠르고 예쁘게 케어를 하는지 그것들을 보여드릴 겁니다. 물론 저는 이제 유부녀이기 때문에 막 소개팅에 나갈 일은 없잖아요. 근데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정이 라이브 커머스 방송이에요. 그런 날은 아무래도 이게 제 카메라로 제가 예쁜 각도를 잡아서 찍는 게 아니라 제3자가 저를 그냥 찍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그거에 맞춤형으로 관리를 하게 된 편인데, 제가 요 관리들을 했을 때 유독 더 뭔가 그 부족했던 2%가 채워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특히나 저 같은 경우에는 피부 상태나 붓기에 예뻐지는 정도가 많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평소에 하는 관리보다는 급하게 하루 전부터 할 수 있는 그런 관리들입니다. 저 믿고 진짜 이 영상 한 번만 따라해보시면 중요한 날이 됐을 때 정말 이 방법대로만 하게 될 거예요. 일단 여러분, 시작하기 앞서서 제가 인스타그램 광고를 보고 잠옷을 하나 샀거든요. 노브라 잠옷이에요. 파자마 같은 느낌이 아니어서 구매를 했는데 캡이 약간 포인트를 가려줘서 집에 손님이 와 있을 때도 되게 간편하고 멋스럽게 있을 수 있는 옷인데, 이 캡 부분이 이 밑부분에 있어서 이 바스트 포인트가 뭔가 보일 것 같은 불안함이 자꾸. 근데 그거랑 별개로 되게 디자인이 예뻐서 뭔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넣어가지고 뭔가 이런 식으로 입는 건데, 제가 원래 이런 류의 옷을 잘 안 입잖아요. 근데 뭔가 집에서 홈웨어로 입기에는 또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엄청 시원해요. 그리고 제가 또 샤워를 하고 나온 거여서 머리 핀을 꼽고 쌩얼 모드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일단 제 피부 상태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여기에 갓 올라온 트러블이 있고요. 여름이 되면서 땀을 너무 많이 흘려서 여기 코 쪽에 지금 블랙헤드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블랙헤드뿐만 아니라 여기 겉에를 살짝만 만져봐도 유분기들이 올라와서 화이트헤드로 변한 그 요철들이 정말 많아요. 우리가 메이크업을 일단 잘 먹게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코에 있는 블랙헤드, 피지 이런 요철들을 일단 없애줄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자세히 보시면 이 나비존의 모공도 여름이 되면서 살짝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이 늘어난 모공들에 노폐물이 쌓이면서 피지 같은 것들이 검게 콕콕콕콕 지금 생긴 상태예요. 이거 제대로 제거 안 해주고 메이크업하고 나가면 가까이서 내 얼굴을 봤을 때 진짜 많이 깨거든요. 내 피부가 아무리 좋아도 이 오돌토돌한 요철들 때문에 피부가 진짜 안 좋아 보여요. 뭐 소개팅이나 데이트 같은 정말 내가 예뻐 보여야 하는 그런 중요한 자리에서는 피부 결이 진짜 중요해요. 그리고 제가 또 이번에 여름이 되면서 이런 아픈 트러블이 되게 많이 나거든요. 코 주변 아니면 이런 미간들, 특히나 모공이 큰 부분들, 그 부위들에 이런 아픈 트러블이 되게 올라오는데 그 원인도 이 모공이 유분과 노폐물로 막혀서 트러블이 나는 거란 말이에요. 피지 관리는 진짜 주기적으로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일단 첫 번째로 이 피지 관리에 사용할 코팩은 이 코팩이에요. 해설인의 포어 멜팅 와이드 슈링 코팩. 이거 진짜 최근에 제가 써보고 너무 신박하다고 생각했던 템이거든요. 제가 원래도 이 얼굴에 딸기를 키우는 사람으로서 코팩이랑 코팩은 진짜 다 써보고 뭐 피지 연화제 막 이런 것들도 진짜 많이 쟁여놓고 사용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런 제가 딱 봤을 때도 와, 이건 진짜 신박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새로웠던 제품이에요. 제가 써봤던 코팩 중에 제일 크고 이 이상으로 큰 코팩은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이 코팩도 다른 코팩들처럼 이렇게 스텝 1, 2로 두 가지 구성으로 되어 있는 제품이에요. 이 스텝 1은 피지를 불려주고 녹여내주는 역할을 하고요. 이 스텝 2는 모공 탄력을 주면서 피지가 녹으면서 공간이 생긴 부분을 조금 더 조여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일단은 이 스텝 1 이거를 바로 뜯어서 코에 붙여주면서 제가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근데 이거 패키지 진짜 너무 예쁘지 않아요? 요즘 트렌디한 컬러감 진짜 예쁘죠? 그래서 일단 이거를 뜯어가지고 코에 붙여줄 겁니다. 이거 여러분 진짜 길어요. 놀라지 마세요. 보세요.
진짜 너무 크죠? 얼굴 전체가 다 덮일 정도로 정말 커요. 이게 일단 크기 때문에 이런 나비 좋은 볼 부분까지 다 케어를 해줄 수 있다는 게 진짜 가장 큰 장점이에요. 이 현존하는 패치 중에 가장 길다고 하는데 150mm 와이드 시트라고 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보면 화면으로 보는 것보다 더 커요. 내일 화잘먹 피부가 돼야 돼 하는 날이나 아니면 피지가 정말 가득가득 쌓여서 이 작은 코팩만으로는 뭔가 해결이 안 될 때, 특히나 요즘 같은 여름날에 코뿐만 아니라 볼 쪽 모공도 피지가 쌓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 번에 간편하게 좀 녹여주고 싶을 때? 그럴 때 정말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비존이랑 모공까지 같이 케어가 되다 보니까 이 얼굴 중안부 자체가 말끔해지면서 코에 있는 피지뿐만 아니라 피부 자체가 되게 깨끗해지는 느낌으로 바뀌어요. 코팩을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절개선이 위아래로 촘촘하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런 콧등이나 코 밑에 부분, 그리고 이런 코 옆부분, 약간 굴곡진 부분에 붙이기 좀 힘들다 하는 부분도 이 절개선 덕분에 밀착이 엄청나게 잘 돼요. 보통은 코끝에만 한두 개가 나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칼선을 많이 낸 의도 자체가 코에 있는 숨은 피지들을 더 쏙쏙 잘 불려낼 수 있게 더 잘 붙게 일부러 이런 밀착 칼선으로 디자인한 거라고 해요. 근데 제가 이 코팩을 붙이면 정말 거짓말 안 하고 다른 것보다 더 피지가 잘 불어나는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실제로 이 코팩에 타사 대비 피지 불리는 함량이 10%나 더 추가로 들어가 있대요. 그래서 이 슈링 코팩은 붙이고 있으면 피지도 더 잘 불어나는데 각질 제거까지 되고 이 노폐물 자체가 싹 연화가 돼서 녹다 보니까 진짜 쓰고 안 쓰고 피부 상태가 정말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진짜 아기 피부가 돼서 다시 태어나는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 시트가 마르지 않는 시트래요. 가까이서 이렇게 보시면 초미세 그물 구조의 원단이에요. 근데 이게 수분이 95%나 들어가 있어서 원단이 마르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피부에 착 밀착이 돼서 안 떨어지거든요. 딱 붙이고 한 뭐 10분에서 20분 정도? 그냥 뭐 할 거 하다가 딱 요거 떼주고 면봉으로 쓱쓱 이렇게 불어난 거 닦아내주면 끝이에요. 요 슈링 코팩이 밀착감이 너무 좋다 보니까 진짜 막 이러면서 막 얼굴 막 흔들어도 안 떨어지고 자리에서 이렇게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살짝의 현타. 그리고 저처럼 말이 많은 사람들도 안심하고 붙이고 대화하고 쉴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붙인 지 15분? 20분 정도 되었는데 이제 이거를 떼고 보여드릴게요. 지금 20분 됐는데도 이 시트가 하나도 마르지 않고 이렇게 너무 촉촉한 상태거든요. 이거를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코 옆부분이 제가 되게 많이 요철 피지가 되게 심했거든요? 근데 요 부분이 되게 녹아가지고 지금 몽글몽글하게 올라와 있는 상태고 그리고 또 이 코 전체적으로 검은씨들이 되게 많이 없어져 있는 상태예요. 이 볼 쪽도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피지가 차올라서 뿅뿅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피지를 조금 뭐 억지로 뽑아내고 이런 원리가 아니라 피지를 녹여준 거기 때문에 뱉어낸 피지들만 닦아내주면 돼요. 그래서 요 패키징 안에 이렇게 면봉도 같이 들어가 있는데 요 면봉으로 피지를 살살 닦아내주면 됩니다. 근데 얘는 이 코팩만 큰 게 아니라 면봉 요 길이 넓이 보세요. 그래서 진짜 닦아내줄 때 쾌감이 장난 아니거든요? 녹아져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긁어서 닦아내주면 됩니다. 제가 지금 진짜 힘주고 있지 않은 건데 이 튀어나와 있는 것만 지금 걷어내주는 느낌으로 닦아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피지들이 지금 제 코에 계속 메이크업이랑 같이 쌓인다고 생각해보세요. 진짜 와, 진짜 이게 코팩이 크다 보니까 나오는 피지도 진짜 많아가지고 쾌감이 미쳤어요. 살살 그냥 불려서 닦아주는 느낌으로 지금 이렇게 면봉으로만 살살 밀어내도 하얀 씨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닦아내주고 이제 제가 세안을 안 한 상태로 지금 코팩을 해준 거라서 가볍게 세안을 해주고 올 건데 여기서 살짝 꿀팁이 있다면 코피지가 지금 이 안에 녹아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닦아내는 것만으로는 코피지가 좀 밖으로 다 나오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집에 있는 클렌징 오일 같은 걸로 살살살 돌려서 노폐물들을 조금 더 빼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유화시켜서 한번 세안 딱 해주시고 나면 진짜 피부가 깨끗해져 있어요. 저는 그러면 그렇게 세안 한번 하고 와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 세안하고 왔는데 일단 피부가 너무 지금 땡겨서 지금 깨끗해진 코 부분에 노폐물 다른 게 들어가기 전에 얼른 기초를 해줄게요. 일단 이런 가벼운 타입의 모공 패드를 사용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결을 한번 닦아내줍니다. 진짜 저 세수하고 깜짝 놀랐어요. 코가 너무 깨끗해져서 그리고 코뿐만 아니라 나비존도 막 지금 반짝반짝 빛나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가볍고
얇고 쫀쫀한 타입의 수분 앰플을 써줍니다. 빈 공간에 수분을 쫙쫙 잘 채워줘야 돼요. 광 보이세요? 진짜 대박이에요. 일단은 이렇게 기초를 마무리를 해줬으면 마지막 스텝으로 요 스텝 2 팩을 붙여줘야 되거든요. 요 팩은 일단 이 코 피지를 불려내면서 자극이 조금이라도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진정을 시켜주면서 모공 탄력까지 도움을 주는 그런 패드예요. 일제 이제 같이 있는 코팩을 쓰시는 분들 중에서 일제만 쓰고 이제는 귀찮아서 버리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거는 진짜 이제 버리면 안 되는 게 여기에 주름 개선 기능성 에센스가 들어가 있어요. 그게 포어 슈링크 컴플렉스 성분인데 피지를 딱 빼내고 나서 이 비어있는 모공들을 그냥 두게 되면 이게 점점 처지면서 새로 모공이 또 되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피부는 노화가 더 빨리 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이젤을 꼭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진짜 모공 탄력에 너무 효과가 좋고 진정 효과도 되게 좋아서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도 그냥 안심하고 쓰시면 돼요. 그리고 보통 이렇게 일제 이제 나뉘어져 있는 코팩들 중에서 수분감이 없는 시트가 많아요. 이 수분감을 뺏어가는 느낌이 들 때가 되게 많단 말이죠. 근데 이거는 시트부터 다릅니다. 진짜 수분감 가득한 겔 같은 느낌의 그런 원단이에요. 잘 마르는 원단도 아니고 오랫동안 붙여놔도 수분감을 오히려 더 피부 속에 깊숙하게 넣어주는 느낌의 그런 시트라서 오랫동안 붙이고 있으면 오히려 좋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보시면 이렇게 절개선이 정말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코팩을 사용해주고 나서 기초를 딱 했을 때 그 기초를 놓친 부분도 이렇게 수분감을 쏙쏙 넣어주기 너무 좋아요. 에센스가 되게 많아가지고 이거를 얼굴에 끌어와서 이렇게 이마 부분에도 발라주고 여기 파우치 안에 에센스가 진짜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남은 걸로 이렇게 목에도 살짝 발라줍니다. 기다렸다가 떼어내주면 끝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이젤을 떼어내줄게요. 진짜 수분감 대박이에요. 아직도 안 말랐어. 이 안에 수분감이 계속 이렇게 머금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흡수를 시켜주시면 됩니다. 피부 극락이에요. 코가 진짜 아까랑 비교를 해보면 완전 깨끗해졌거든요. 그리고 코뿐만 아니라 이런 나비존 같은 데도 잘 봐주세요. 일단 요 결 자체가 지금 너무 깨끗하고 예뻐졌기 때문에 딱 메이크업을 했을 때 그 진가가 드러납니다. 지금 너무 피부가 쫀쫀해졌어. 이제 코팩을 해줬으면 다음날에 어쨌든 이 입술도 터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평소에도 뭐 자기 전에 립밤을 꼭 발라주는 편이기는 한데 정말 중요한 일정이 있다 하면은 절대 까먹지 않고 바르려고 하거든요. 이 입술도 정말 각질이 있을 때 없을 때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매끈하고 좀 촉촉한 그런 입술을 전날 밤에 만들어주셔야 돼요. 저는 지금 추천드리고 싶은 립밤이 이거거든요. 글로우의 아이스 블루. 이거 보면은 지금 공병이에요. 제가 립밤이 5만 가지가 다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도 바로 이렇게 몇 가지가 나올 정도로 입술에 진짜 진심인 사람이거든요. 지금 보이시죠? 입술 각질이 원래도 많은 편이기도 하고 매일매일 관리를 해두지 않으면 각질이 계속해서 올라와가지고 립밤을 무조건 정말 달고 사는 사람이고 정말 좋다는 립밤들을 다 써봤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너무 끈적이거나 꾸덕이지 않으면서도 각질이 제일 잘 불어나는 거는 딱 요 립밤이더라고요. 요 립밤은 화하거나 그런 느낌 없이 사용감도 되게 편하거든요. 다음날 일어났을 때 입술에 각질이 뭔가 불어나고 이런 느낌보다는 입술 자체가 되게 좀 통통하고 촉촉해져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진짜 케어가 되는 느낌. 이거는 진짜 재구매 예정이 있을 정도로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립밤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해줬으면 이제 여드름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요. 이마 옆에 있는 여드름이랑 턱 밑에 있는 요 두 가지. 이게 진짜 제일 애매한 여드름이거든요. 지금 짜기엔 너무 늦었어. 지금 짜면 분명히 이거는 흉이 남아서 구멍이 생겨서 커버조차 안 되는 여드름이 될 거예요. 그리고 또 뭔가 그대로 냅두기에는 터질랑 말랑 해가지고 안 건드릴 수 없게 생긴 그런 고름 맺힌 여드름이거든요. 그럴 때 제가 진짜 많이 사용하는 꿀템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뭐 중요한 날 전뿐만 아니라 이렇게 짜기에 뭔가 애매한 여드름들이 있다 했을 때 꼭 써주는 템이에요. 요 해설인의 스팟케어 시카 플러스 마이크로 디패치. 이거 진짜 강추드립니다.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조그만 작은 미세니들이 붙어있는 패치인데요. 이 패치를 이런 여드름이 있는 부위에 붙여주면 이 니들이 피부 속으로 쏙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해설인만의 독자 성분들을 피부 깊숙하게 전달할 수 있게 도와줘요. 그러면서 이런 스팟케어에 좀 응급 진정으로 도움이 정말 많이 되는 패치입니다. 이거 진짜 여드름쟁이들은 꼭 써보세요. 이렇게 니들이 보이는데 이 니들이 머리카락의 14분의 1이래요. 진짜 얇아요. 그래서 이게 유효 성분들을 피부에 90%나 투과할 수
수 있게끔 제작이 된 패치입니다. 아니 이거 그리고 일단 뭔가 아플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진짜 안 아프거든요. 그래서 겁이 많으신 분들도 안심하고 쓰셔도 돼요. 면봉 같은 걸로 제가 지금 붙여줄 부위를 한번 싹 닦아내주셔야 되는 게 이게 또 유분기가 있으면 찰떡같이 안 붙기 때문에 이런 스팟 부분을 유분기를 좀 닦아내주세요. 와 진짜 이런 여드름 이게 진짜 짝이 제일 애매하거든요. 근데 제가 여러분 이거 내일도 보여드릴 거지만 제가 이 패치를 테스트를 하면서 사진을 찍어놨었어요. 근데 이 패치 붙이고 나서 그 다음 스팟으로 또 붙여주는 패치들이 있거든요. 그거 붙이니까 진짜 며칠 만에 바로 진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신기했어요. 제가 지금은 기초하고 여기를 닦아내고 붙여주고 있는데 이제 평소에는 이 니들 패치를 세안하자마자 물기가 없는 상태에서 먼저 붙여주고 그 위에다가 이제 기초를 좀 쌓아주는 편입니다. 이 니들이 있는 부분을 피부에 밀착시켜서 탁 붙여주면 끝이에요. 이거 딱 붙였을 때 기분 나쁜 아픈 느낌이 아니라 이 패치 쟁여두고 쓰고 있어요. 여기에 직각으로 세워서 뾱 눌러주시면 돼요. 이 이마도 붙여줍니다. 사실 그래서 이거는 뭔가 이런 기미가 보인다, 조짐이 보인다 했을 때 그냥 무조건 바로 사용해주셔서 응급으로 다 케어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붙여주시면 끝입니다. 이러면 이제 네일이 됐을 때 이 트러블이 구멍이 지지 않고 정말 잘 진정이 돼 있거든요. 이제 그 다음에 이 흉터를 가리기 애매하다 하는 부분에 트러블 패치를 추가적으로 붙여주는 거예요. 일단은 나는 중요한 날에 이런 트러블이 올라왔다, 짝이 애매하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이 니들 패치 필수로 꼭 써주세요. 일단 저는 이렇게 막 할 거 하고 하다가 피부 컨디션이 걱정이 된다 하면 붙이고 자는 콜라겐 마스크팩을 딱 붙여주고 뭔가 잠들기 직전에 떼어주거나 아침에 일어나서 수면팩으로 쓰고 딱 떼어내주면 진짜 메이크업이 미친 듯이 잘 먹는 쫀쫀한 피부가 돼 있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서 또 팁이 있다면 여러분, 내일은 너무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굴이 부으면 안 되잖아요. 붓기 싫으신 분들은 전날부터 저녁부터라도 물을 가급적이면 많이 안 드시는 게 좋고요. 왜냐면 물을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다음날에 되게 많이 붓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만큼 또 빼내줘야 돼요. 그래서 물은 너무 많이 드시는 거는 추천 안 드리고, 물론 야식 같은 것도 절대적으로 참아야 다음날 진짜 예쁜 상태로 메이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고 이제 저는 잘 준비를 하러 가보도록 할게요. 저는 내일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침이 밝았습니다. 지금 얼굴이 완전히 막 부어있는 상태인데 오전에 할 수 있는 루틴을 바로 알려드릴게요. 일단 메이크업 하기 전에 입술에 립밤을 올려놓고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보습감을 입술에 주기 위해서 립밤을 먼저 발라주고요. 얼굴이 진짜 많이 부은 상태잖아요. 근데 제가 어제까지는 물을 가급적이면 많이 마시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다면 이제 일어나서는 물을 많이 마셔야 돼요. 왜냐면 제가 개인적으로 붓기 빼는데 효과가 직방이었던 게 화장실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막 붓기차도 마시고 커피도 마시고 이렇게 긴급으로 많이 빼봤는데 커피를 매일매일 마실 순 없잖아요. 그래서 평소에 아침에 나는 붓기를 많이 빼야 된다 했을 때는 공복에 정수를 따라가지고 한 500ml를 나눠서 마시거든요. 메이크업을 하면서도 물을 계속 마시고 이제 나가기 직전까지 화장실을 들락날락 거리면 웬만하면은 얼굴 붓기가 쫙 빠져 있어요. 근데 나는 물만으로는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뭐 녹차 꿀차나 카페인 함량이 그나마 적은 뭐 디카페인 커피 이런 걸 마시면서 좀 최대한 많이 마셔서 화장실에서 배출을 해주시면 붓기 빼는데 진짜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메이크업을 하기 직전에 오전에 그냥 일어나자마자 제가 해주는 게 있거든요. 바로 요 리프팅 밴드. 이거는 제가 그 집순이 브이로그 때도 나왔던 것 같고 제가 긴급 붓기 빼는 꿀팁 영상에서도 요거가 진짜 좋다고 추천을 드렸는데 이 붓기 밴드가 다른 붓기 밴드랑 차이가 뭐냐면 림프선을 좀 자극을 해줄 수 있는 돌기 같은 것들이 이렇게 콕콕콕 위치에 딱 맞게 들어가 있어요. 돌기가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더 요 지압점을 세게 눌러주는 느낌이 나서 순식간에 붓기가 쫙 빠지더라고요. 아침에 세수하기 전에 정말 시간이 없으면 최소 30분 정도 붙여주는 게 좋고 딱 턱에 맞춰서 이렇게 끌어올려서 붙여주시면 돼요. 지압점이 있잖아요. 이 지압점을 맞춰서 손가락으로 꾹꾹꾹 눌러주시면서 좀 마사지를 해주면 이 선이 진짜 쫙 정리가 되고 리프팅이 쫙 돼 있어요. 주의할 점, 메이크업을 하시는 동안에는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지압점의 자국이 생각보다 오래가기 때문에 메이크업을 하면서 이 리프팅 밴드를 하게 되면 이 지압 자국이 안 없어질 수도 있어요. 물론 아침에 하면 금방 없어지긴 하는데 메이크업 하면서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꾹꾹꾹
꾹 눌러서 사용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나가기 전에 메이크업을 또 해야 되잖아요. 제가 어제 니들 패치 붙이고 잠깐 나갔다 올 일이 있어서 이제 메이크업을 하느라 여기는 뗐거든요? 여기 붙였던 부분은 지금 약간 매끈한 상태로 가라앉은 상태고 이 부분이 지금 약간 또 아프게 올라와서 커버를 하면 커버가 되는 정도로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는 오늘 밤에 한 번 더 니들 패치 붙여줘야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여기는 제가 근육이 막 움직이는 부위가 아니다 보니까 그냥 붙인 채로 메이크업을 하고 이제 지금 처음 떼는 건데 한번 떼볼게요. 떼보면 이렇게 엄청 아프게 올라와 있던 여드름인데 지금 이 부피감이 엄청 줄어들었어요. 뭔가 이런 뭐 트러블 정도는 컨실러로 충분히 커버가 되지만 내가 이런 아픈 여드름이 남아있을 때 메이크업을 할 때가 정말 애매하잖아요? 그럴 때 또 제가 정말 감쪽같이 티 안 나는 트러블 패치를 알려드릴게요. 이 해설인 패치도 진짜 완전 추천인데 이 접착력 정말 너무 좋아서 메이크업 했을 때 티 진짜 안 나고요. 떨어질 일도 없고요. 얘가 반질반질한 느낌이 아니에요. 약간 매트한 느낌? 그래서 빛반사 되는 거 아니면 웬만하면 이 패치 티가 진짜 안 나더라고요. 그리고 특히나 요즘처럼 자외선이 좀 심한 날에는 이런 트러블이 올라온 데를 자외선을 직방으로 받으면 이 흉이 더 진해지거든요. 그래서 꼭 그 부위에는 선크림을 더 발라주거나 아니면 이런 패치로 자외선을 1차적으로 막아주는 게 무조건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패치를 강추드리는 게 이제 노란 스팟용이랑 붉은 스팟용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저는 이 붉은 스팟용을 진짜 잘 썼어요. 좀 터지기 직전 아프게 이 안에 갇혀있는 여드름 위에다가 붙여주기 너무 좋고 이거 딱 붙여주면 외부 환경도 차단도 되고 세균도 차단도 되면서 초기 진정이 돼요. 그래서 이런 트러블에 붙여주기 딱 좋고 이 노란 스팟 케어는 딱 터지고 나서 뭔가 흉이 남을 것 같다. 고를 때 상처 보호용으로 붙여주시면 돼요. 근데 저는 웬만하면 니들 패치 붙이고 붉은 스팟용 패치를 딱 붙이면 어느 정도 진정이 되기 때문에 그 뒤로는 노란 스팟용은 엄청나게 막 많이 붙이게 되진 않거든요. 근데 뭔가 나는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커버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용도에 맞게 잘 사용하시면 진짜 꿀템이실 것 같아요. 진짜 이거는 지금처럼 이런 메이크업 하기 직전에 붙여줄 때 너무 좋아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게 빅 패치예요. 근데 저는 빅 패치를 진짜 많이 쓰는데 이게 또 빅패치 아니고 기본 크기도 있거든요. 붉은 스팟용이랑 노란 스팟용. 이게 진짜 특이한 게 붉은 스팟용은 중간에 그냥 홈이 없는 이렇게 납작한 형태의 그런 패치잖아요. 근데 이 노란 스팟용은 메디폼 같은 느낌으로 상처 보호에 효과가 되게 많은 그런 성분들도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용도에 맞게 정말 잘 쓸 수 있고 저는 이거 섞어서 지금 사용해 줄게요. 일단 빅패치 말고 그냥 기본으로 여기 조그만 부분 이쪽에 붙여주고 그래서 메이크업 하기 전에는 저는 무조건 이 붉은 스팟용을 사용을 해주고 이제 집에 있을 때 나는 좀 약간 트러블 케어를 각 잡고 하고 싶다 할 때는 이 노란 스팟용을 붙여줘가지고 좀 상처 보호를 해주는 편이에요. 이거 진짜 조명 켜고 하는데도 웬만하면 티 안 나거든요. 그래서 밖에 나가면 티가 더 안 나요. 여기에는 좀 큰 빅 패치 붙여줄게요. 이게 되게 얇아서 이런 좀 굴곡진 부위에도 진짜 잘 붙어요. 진짜 티 안 나죠, 여러분. 여기 위에다가 이제 메이크업하면 완전히 감쪽 같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이런 입가는 말을 하느라 접착력이 조금이라도 약하면 이 패치가 무조건 떨어진단 말이에요. 얘는 제가 붙이고 말을 진짜 많이 해봤는데 접착력이 너무 좋아서 웬만하면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소개팅 같은 자리를 갔을 때 대화를 또 많이 하다 보면 이 트러블 패치가 뚝 떨어지면 좀 민망한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일도 없어요. 진짜 잘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하고 이제 메이크업을 해줄 건데 제가 메이크업까지 하고 이제 돌아와가지고 또 영상 찍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저 이렇게 메이크업을 해주고 왔는데요. 여기 부분에 제가 이제 패치를 붙이고 메이크업을 했는데 어느 정도로 커버가 되는지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쿠션을 얹어서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얇고 밀착감이 좋아가지고 뭔가 붙인 것 같은 그런 인위적인 광택감이 안 나지 않나요? 그리고 이쪽에도 제가 붙여주고 메이크업 했는데 이 위에다가 메이크업을 하니까 더 커버가 잘 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쿠션을 아주 소량만 찍어서 그냥 패치 위에다가 덮어주시면 되는데 살살 이 위에다가 메이크업을 해줘도 티가 정말 이질감 있게 많이 나지 않더라고요. 이런 느낌?
이제 예쁜 옷까지 입어주시면 중요한 날 직전 직후에 약간 긴급으로 예뻐질 수 있는 루틴 끝이에요. 처음보다 지금 붓기도 되게 많이 빠지고 엄청 예뻐진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번 루틴 중에서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드렸던 요 제품, 요 해설인의 슈링코팩이 이번에 7월 8일부터 14일까지 올리브영 온라인몰에서 단독 기획전을 진행한다고 해요. 무려 24%나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다 하니까 꼭 구경해보시고요. 또 그거 놓치시면 7월 11일에 오특으로 진행되는 행사가 또 있거든요. 그날에는 슈링코팩은 28% 할인율, 그리고 시카 디패치는 26% 할인율까지 진행한다고 하니까 이거는 진짜 놓치지 않고 꼭 구매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예쁘게 옷 입고 데이트 하진 않을 거지만 이만 나가주도록 하겠습니다. 안녕!